이게 우리가 저 가공 상품 팔아가지고 연 한 4천만 원 정도. 버섯 가공 식품들은 먹기에도 편하고 선물로도 제격. 지금까지 연간 수익을 정리해 보면 약 1억 원인데요. 그럼 이제 3분의 1이에요. 수익 아이템은 대체 뭘까요? 아, 제가 버섯 키우는 사람인데 뭐 연기버섯만 키우겠습니까? 와. 저희한테 고수익을 안겨주는 버섯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끝도 없이 나오네요. 연매출 3억 원 중 2억 원의 비밀은 여기에 숨어 있다는데요. 걸려있는 수많은 나무에 핀 노란 버섯? 아, 이곳의 정체는 뭔가요? 이게 바로 상황버섯입니다. 노랗게 크는 상황버섯입니다. 아, 들어봤어요. 유명하죠. 상황버섯은 녹각영지버섯과 같이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데요. 원목재단과 상황버섯균 접종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나무의 잘린 면에서 상황버섯이 황금색으로 둥글게 자라난답니다. 이게 다 자란 상황버섯입니다. 와, 저렇게 커요? 버섯보다는 푹신한 빵 같죠? 소보로 같아요, 소보로. 호박 뚜껑 같아요? 모양새와는 다르게 단단한 게 특징이랍니다. 예, 이거 녹각영지가 그 1kg에 12만 원이면 상황버섯은 1kg에 3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넘네요. 그래서 매출이 두 배가 넘었구나. 아니, 이 정도 가격 차이면 상황버섯만 재배해도 괜찮지 않나요? 저희가 상황버섯을 돈 벌게 된 계기가 상황버섯 구입 고객들에게 녹각영지버섯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점점 더 저 단골 고객도 많아지고 저희 매출이 그 1년에 한 40% 이상 그 신장하고 있는 겁니다.